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의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오전 9시 끝났지만 운행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KTX는 오후 6시 반, 일반 열차는 오후 10시쯤 완전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계좌 추적 영장 등이 기각된 것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전 11시 추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특수부 명칭 변경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발표 내용 생중계합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해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중국에서 평양으로 향합니다. 응원단이나 취재진 등은 동행하지 못하고 생중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북한과의 경기는 내일 오후 5시 반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결심 공판이 오후 2시 열립니다. 앞서 윤 씨는 한겨레 20일에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SK와 키움의 플레이오프 1차전이 오후 6시 반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오전 3선 승제인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한국시리즈에서 정규리그 우승팀 두산과 맞붙게 됩니다.